아연 투자자들과 함께 소통하고 공감하는 방송 오마이 주식의 김호정입니다. 공감 토크 오마이 주식은 페이스북 라이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고요. 지금 페이스북 검색창에 한국경제TV 오마이 주식을 입력하시면 상담방에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종목 관련, 시장 관련 고민 저희가 함께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한 주의 마지막 거래 금요일장이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분은요. 이 라이언 투자자의 든든한 버팀목이시죠. 강준혁 KNJ 스탁 매니지먼트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북한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오늘 코스피 코스닥 그래도 상승하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대표님은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나요? 예, 사실 이제 오늘 장 출발하고 시장이 좀 흘러가는 그런 모습에서는 시장이 크게 뭐 상승을 하지는 못하는 그런 모습이 조금 네. 보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부분은 대북 리스크가 다시 조금 불거지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실제로 이제 미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부분에 대해서 북한에 대해서 어떤 제재를 취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또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도 일단 보이고 있어서 시장 안에서 일단 외국인들의 매수를 좀 기대하기 힘들었던 그러한 시장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오늘의 경우에 이제 외국인 투자자의 경우에는 일단 거래소 시장에서는 883억 정도 순매도를 해주는 그러한 모습이 일단 보였고요. 다행스럽게도 일단 코스닥 시장 쪽으로는 385억 정도 순매수를 해주는 그러한 모습이었는데 일단 이번 주말에 미국에서 어떤 제재 조치가 나올지에 대한 시장에서의 어떤 불안감이라든지 하는 부분이 시장에 조금 반영이 되면서 약간 좀 시장이 지지부진한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스피 시장이 상승을 했던 가장 주된 이유는 지금 보면 기타 호빈에서 좀 강한 매수가 유입이 되었습니다. 389억 정도 매수가 유입이 되면서 시장을 좀 땡겨주는 그런 모습인데 다음 시장의 흐름 자체는 여전히 외국인의 손 안에 있다는 거 기억을 하시면서 시장 계속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코스피 지수가 최근 다시금 상승세로 돌아서는가 싶더니 말씀해주신 것처럼 북한이 오늘 또다시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북한 리스크가 불거졌습니다. 잠잠해지는가 싶다 하면 계속 거듭되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 때문에 투자자분들이 많은 걱정을 하실 텐데요. 그렇다면 시장에 맞는 투자 조언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시장에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왜라고 이유를 찾기 시작을 하면은 투자하기 굉장히 좀 힘들 것 같고요. 왜라고 하는 부분보다는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 이거에만 조금 집중을 해주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이제 라이온 투자자 분들 중에서 대부분들이 제약 바이오를 안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나 아니면은 이제 전기차를 안 가지고 계신 분들은 시장에 이제 좀 많이 소외가 되고 있잖아요. 근데 이걸 살라고 또 생각을 예전에 하셨던 분들도 야 일단 북한의 리스크도 조금 안정적이지 못하고 미국의 금리 인상 부분도 어떻게 될지 조금 애매해진 그러한 상태에서 유럽 같은 경우에도 최근 들어서 경기가 조금 좋아지면서 테이퍼링을 실시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니까 주식을 사고 싶은 주식이 있더라도 못 사는 경우가 좀 많죠. 그렇죠. 이럴 때는 왜라고 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자꾸 시장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 보면 시장에 대한 행동 자체가 조금 늦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어떻게 할 건데 만약에 악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은 올라가는데 그러면 어떻게 할 건데 라고 생각을 해보면 야, 악재에서 강한 종목인갑다라는 생각 때문에 매수도 할 수가 있고요. 반대로 이제 시장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밀리는 종목은 시장이 이렇게 좋은데 밀리고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할 건데?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약한 종목이라는 얘기가 되니까 물량을 축소해보자. 뭐 그런 식의 어떤 전략 자체를 세울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우리 라이언 투자자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어떻게, 왜라고 자꾸 이유를 따지기 시작을 하면 여러분들이 매매하시기가 좀 많이 어렵고요. 그렇죠. 어떻게 할 건데 액션 부분에 조금 더 주목을 하시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유보다는 액션에 중점을 두라라는 전략을 세워주셨습니다. 방금 전에 중국 증시가 마감을 했습니다. 중국 증시 상황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 상해종합지수 0.53% 하락하면서 3,353선에서 장을 마감했고요. 이어서 선전 증시도 확인해 보시죠. 역시나 하락하며 장을 마쳤습니다. 0.07% 소폭 하락하면서 11,063원에 클로징 벨을 올렸습니다. 오늘 대표님과 함께 공감 토크를 또 이어가 봐야 할 텐데 오늘은 어떤 주제로 이야기 나눠볼지 오늘의 주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공감 토크 오늘의 주제입니다. 자동차 전장 사업 본격 시동 승자는 이라는 주제인데요. 최근 전자제품 회사들의 자동차 전장 사업 공약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삼성과 LG처럼 다양한 분야에서 높은 경쟁력을 갖춘 기업들이 자동차와 융합하는 자동차 전장 사업이 오늘 본격적으로 오를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최근 들어 삼성이 더욱더 전장 사업에 공을 들이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해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 어떤 이유일까요? 네, 최근 들어서 삼성의 행보가 드디어 이제 전기 자동차 혹은 이제 전기 자동차 안에서의 어떤 전장 사업 부분에 굉장히 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전 이제 하만 인수부터 시작을 해서 최근 들어서는 자동차용 반도체 부분에서도 아우디하고 이제 제휴를 맺는 그런 모습들도 일단 있었는데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시장에서 자율주행 자동차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얘기들을 하고 있는 부분이 사실 이제 자동차에서 전기를 그만큼 많이 쓰게 되잖아요. 디젤 자동차라든지 가솔린 자동차, 소위 말하는 내연기관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전기가 그만큼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율주행이라든지 하는 부분으로 가기가 좀 많이 힘들어요. 근데 전기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전기로 가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자동차 전장 사업이 굉장히 좀 커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보면은 이제 유럽의 어떤 독일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중국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내연기관 자동차의 종식이 우리 생각을 하고 있던 것보다 좀 더 빨리 나타날 가능성도 일단 높을 것 같고요. 최근에 미국에서 GM사가 그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일단 GM에서는 지금 자율주행 자동차를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양산체제를 벌써 갖추었다라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 얘기 자체는 자동차 전장 사업이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굉장히 빠르고 크게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반도체뿐만 아니라 자동차 그 우리 보통 이제 테슬라 보면은 테슬라 내부에 보면은 LCD 모니터 비슷한 게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 디스플레이 OLED라든지 하는 부분을 또 사용할 수 있는 사용처도 하나 더 늘어난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보자면 이 시장 자체를 놓칠 수가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이 좀 발빠르게 요즘은 이제 빠른 건 아니고 조금 느린 것 같은데 늦었지만은 발빠르게 좀 행보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삼성도 삼성이지만 사실 자동차 전장 사업 쪽은 LG그룹이 더 빠른 행보를 보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가요? LG는 자동차 메이커 회사입니다, 이제. 요번에 이제 그 독일에서 이제 모터쇼가 열렸었죠. 이 모터쇼에 LG전자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모터쇼인데 LG전자가 뭘로 이렇게 참석을 했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자동차 부품회사로 참석을 했거든요. 예전 같은 경우에 이제 미국의 볼트 같은 경우에도 전체 부품 중에 그래서 52%가 LG의 부품이다. 뭐 이런 얘기들도 일단은 있을 정도로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동차 부품 쪽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메이커만 있으면 자동차를 만들 수 있는 수준까지 지금 해놓은 그런 모습들도 일단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전기차라고 얘기하면서 시장에서 관심을 두고 있는 게 2차 전지에 굉장히 좀 관심을 많이 두고 있는데 2차 전지도 중요합니다만은 2차 전지를 구동하는 구동 모터가 있어야지 차가 갈 거잖아요. 그렇죠. LG전자가 지금 구동 모터 부분에 지금 참여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요번에 이제 5G라든지 자율주행 자동차 얘기가 나오면은 당연히 자동차의 통신 모듈이 굉장히 좀 중요하겠죠. 이 통신 모듈도 LG전자가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2차 전지는 다 아시다시피 LG화학이 또 2차 전지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동차가 전기로 가게 되면은 무거우면은 연비가 안 나오겠죠. 그렇죠. 가벼워야 되겠죠. 자동차 경량화라든지 하는 부분에서는 LG 하우시스가 자동차 내장재와 외장재를 또 공급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이 자율주행 자동차다라고 하면은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람이 앞에 있는지 없는지 이걸 또 알아야 되잖아요. 네. 그때 이제 필요한 것이 센서가 필요하고 자동차에 또 카메라도 장착이 돼야 될 텐데 이 부분은 아시다시피 LG 이노텍이 합니다. 그러니까 LG 전자, LG 하우시스, LG 이노텍, LG 화학 이렇게만 가지고 가도 자동차를 거의 만들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일단 있어서 지금 어떻게 생각을 하면 이게 가전하고 좀 비슷한 모습이 아닌가 싶은데 원래 이제 삼성전자가 그 가전을 만들잖아요. LG도 가전을 만드는데 누가 먼저 만든지는 혹시 아십니까? 삼성이라고 입으로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LG가 먼저 가전을 시작을 했고 이 LG 가전을 따라서 삼성이 뒤따라와서 삼성의 경쟁력이 지금은 굉장히 좀 커져 있는 상태인데 자동차 전장 같은 경우에도 지금 LG가 먼저 시작을 하고 뒤따라서 지금 삼성이 따라오는 그러한 모습이 일단은 보이고 있다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 가운데서도 여러 종목이 있는데 그중에서는 특히 그래도 관심 가는 종목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생뚱맞게 우리가 자동차 전장 부분에서 이제 또 중요한 게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반도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네, 아시다시피 지금 SK 하이닉스가 원래는 LG 반도체였잖아요. 네. LG에서 현대로 넘어갔다가 현대에서 그냥 내놨다가 네. 그걸 SK에서 이제 들고 가는 그런 모습인데 이게 지금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LG그룹 같은 경우에는 이 자동차용 반도체 부분을 키우기 위해서 실리콘옥스를 엄청 키우고 있습니다. 실리콘옥스라고 하면은 지금 원래 인포테인먼트, 소위 말해서 LED라든지 OLED에 대해서 거기 들어가는 네. 이제 반도체를 생산하는 기업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LG에서는 이 실리콘옥스를 더 나아가서 자동차 전장 부품의 반도체 회사로 키우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 인텔하고 하나 조약을 맺은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리콘옥스가 반도체를 설계를 하면 네. 인텔이 만들어주는 걸로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파운드리 그 소위 말해서 파운드리 업체로 이제 인텔을 이제 선택을 하는 그런 모습들도 일단 있었기 때문에 실리콘옥스가 단순히 시장에서는 OLED 시장 확대에 따른 수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더 나아가서 전체적인 그 자동차용 반도체 시장의 성장에 걸맞게 같이 좀 성장할 수 있는 반도체 회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래서 첫 번째로는 실리콘옥스 먼저 좀 관심을 가져두시면 네.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역시 최근에 이제 강세를 보이고 있는 LG전자한테 조금 더 관심을 가져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페이스북 라이브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종목 관련, 시장 관련 질문들 받고 있습니다. 지금 페이스북 검색창에 한국경제TV 오마이 주식을 입력하시면 상담방에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고민 저희가 함께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페이스북 라이브 창에 아까 말씀해 주신 그 LG그룹주에 대한 질문도 올라왔어요. LG하우시스가 그런 것도 만드네요. 몰랐던 부분이라고 하는데 LG하우시스 지금 매수해도 가능할까요? 지금 항상 이제 매수를 생각을 할 때는 기간을 얼마나 네. 이제 가져가서 단기로 볼지 장기로 볼지 네 단기로 볼지 장기로 볼지를 일단 고민을 좀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네. LG 하우시스는 지금 어떻게 보면 호재하고 악재가 동반이 지금 되어 있죠. 그러니까 시장에서 일반적으로 LG 하우시스를 생각하면 창호 그러니까 건설 건자재 쪽에 LG 하우시스를 생각을 하지 이 자동차 내장재 외장재로서의 그렇죠. 어떤 LG 하우시스를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건설주들이 굉장히 좋은 모습은 아니냐 최근에 모습이 네. 최근에 모습 자체가 이제 긍정적이지는 않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의 악재를 어떤 식으로 넘어설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뭐 박스권 하단 가격이 한 87,700원 언저리가 되기 때문에 네. 일단 87,700원 기준으로 해서 뭐 한번 매수에 나서 보시는 것은 크게 뭐 무리는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고 조금 더 이제 매수 타이밍을 좀 잡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이동평균선이라든지 이런 거 보지 마시고 네. 신문의 기사를 보시다가 내외장재 경량재 부분에 대한 이슈가 좀 강하게 터질 때 그때가 바로 LG 하우시스는 단기적으로 매수 타이밍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포스코 ICT에 대한 질문도 올라왔는데요. 포스코 ICT 이미 매수하신 분의 질문이에요. 매수가가 7,650원인데 매도 시점 궁금합니다라는 질문 올려주셨습니다. 일단 LG 지금 포스코 ICT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큰 이제 모멘텀을 네.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전기차 충전 관련된 그렇죠. 모멘텀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가 이제 스마트 팩토리 부분의 모멘텀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거는 그냥 묻어놔야 되는 종목이 아닌가 싶은데요. 실질적으로 오늘 차트를 보게 되면 윗거리가 긴 봉이 일단 떨어졌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조금 조정을 받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은 듭니다만은 최근 떨어졌던 장대 양봉 저가가 깨지지 않으면 단기적으로도 팔 타이밍은 아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고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종목은 한 1, 2년 정도 있다가 팔 타이밍을 보시는 게 조금 단기적으로. 더 예, 어떻게 보면 지금 포스코 ICT가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스마트 팩토리도 지금 시작하는 사업이고요. 그렇죠. 전기차의 충전소도 지금 시작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네. 이 부분 자체가 아마 향후에 이제 전기차가 도로 위에 대부분 이제 돌아다닐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보자면 이 부분이 이제 활성화되기까지는 포스코 ICT는 계속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도 봐줄 수가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보지 마시고 일단 장기적으로 매매 타이밍을 잡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이 높다라는 전략을 주셨고요. 오늘 시장에서 해성 DS가 무려 7% 넘게 상승을 하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네. 오늘 페이스북 라이브에서도 해성 DS 앞으로도 더 상승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 올라왔는데 앞으로의 전망 어떨까요? 일단 뭐 쉽게는 뭐 앞으로도 더 상승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뭐 이렇게 한번 네. 생각은
해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요. 특히 이제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굉장히 좀 강한 모습을 일단 보였는데, 이게 이제 모멘텀도 중요합니다만은 어떻게 보면 기술적으로 밀리더라도 언제까지 버텨야 되느냐, 그 부분을 아는 것도 굉장히 좀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통 우리 사람들 사이에서도 그러잖아요. 뭐 얘기를 해서 어떤 사람은 세 번 참아주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두 번 참아주는 사람도 있는데 그 참아주는 것만 잘 넘기면 또 사이가 좋아질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혜성 DS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오늘 급등을 해주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다음 주부터 조정을 받는다라고 하더라도 2350원만 이탈하지 않으면 여전히 뭐 주가는 상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대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질문 중에서는 또 롯데케미칼에 대한 질문도 올라왔습니다. 오늘장에서 롯데케미칼이 그래도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장을 마쳤는데요. 하락 요인이 어떤 걸까요? 일단 롯데케미칼의 경우에는 시장 안에서 이제 유가 부분과 같이 연동을 해서 그렇죠. 좀 움직인다 이렇게 생각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주가가 좀 강세 움직임을 보였던 가장 주된 요인들 중에 하나가 이제 유가가 조금 더 위쪽 방향으로 잡을 가능성이 좀 높다 이런 얘기들이 일단은 나오면서 이제 롯데케미칼도 같이 좀 강세 움직임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이 부분은 유가 차트를 보시면서 좀 대응을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번에도 이제 그 WTI 기준으로 보면 한 1.2% 정도 유가가 이제 상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전부터 시작해서 박스권 형태가 지금 52불이 상단이고요. 42불 정도가 지금 하단으로 위치를 하고 있는데 지금 거의 한 50불 정도까지 왔으니까 이쪽으로 이제 2불 정도 지금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유가가 조정받을 가능성이 일단 좀 있지 않느냐라는 부분에서 좀 조정을 받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화학주 관심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될 수 있으면은 화학주 안에서도 사실 이제 LG화학도 화학주고 그렇죠. 하나케미칼도 화학주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화학주면서 일단 태양광에 대한 모멘텀이 있고 LG화학의 경우에는 화학주면서 2차전지에 대한 모멘텀이 있죠. 네. 그러니까 롯데케미칼은 순수화학주로 이제 분류가 되는데 화학주 안에서도 플러스 알파가 있는 화학주로 조금 여러분들이 관심을 더 가져두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종목은 계속해서 페이스북 라이브를 통해서 이어가 보도록 하고요. 그렇다면 다음 주 월요일 전략을 또 저희가 세워야 할 텐데 월요일은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네, 일단은 중요한 부분은 외국인들이 어떤 식의 방향성을 좀 잡아줄 수 있는지를 우리가 좀 체크를 해보시는 것이 가장 좀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환율이라든지 하는 부분의 영향 때문에라도 주가가 약간 좀 조정을 받아주는 그런 모습들이 일단은 보이고 있는데요. 네. 일단 외국인들이 순매수로 전환이 되어줘야지만 코스피 시장이 이중 바닥을 완전히 완성을 하고 위쪽으로 좀 방향성을 잡을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먼저 좀 해둘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따라서 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이 그 주말 동안에 어떤 제재안을 내놓는다라고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사주면 시장은 이제 크게 불안한 것은 아니니까 외국인들 순매수 여부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것도 일단 중요할 것 같고요. 오늘 장 후반에 좀 시장이 좀 강세 움직임을 보이면서 강하게 치고 올라가는 모습 보여줘서 보통은 더 올라갈 것처럼 보입니다만은 시장이 거의 뭐 저항선을 약간 좀 돌파를 한다든지 혹은 저항선 언저리 양대 시장 모두 위치를 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을 해보자면 강하게 매수하기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다음 주 초반 같은 경우에는 매수를 하시되 그러니까 매수하고 싶은 종목이 있어서 그 종목을 매수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면 한 번에 매수하기보다는 한 이틀이나 3일 정도에 나누어서 좀 매수를 하시는 것이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외국인 수급에 집중하면서 분할 매수해라라는 투자 전략까지 세워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증시 캘린더 이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밤 여러 가지 글로벌 경제 지표가 발표가 되는데요. 먼저 6시에는 유럽 7월 무역 수지가 공개되고요. 9시 30분에는 미국 뉴욕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와 8월 근원 소매 판매가 발표됩니다. 이어서 8월 산업 생산, 7월 기업 재고, 그리고 9월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 지수가 차례로 공개되니까요. 꼼꼼하게 체크하시면서 다음 주 투자 전략 세우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김권진 한국투자증권 아임뉴스탁팀 팀장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방송은 여기서 끝나지만요. 페이스북 라이브를 통해서 4시 30분까지 여러분들의 고민 저희가 함께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Thank you. 도움을 주신 분께는 더난 콘텐츠 그룹 더난 출판사에서 신진문화 인류학자 오가와 사야카가 진단한 새로운 경제와 사회에 관한 책 하루 벌어 살아도 괜찮아를
썸앤파커스에서 23년 연속 흑자 기업 CEO의 경영 이야기 곤도의 결심을 드립니다.